천천히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오 상고 브레이크. 오 상고 브레이크. 야 한불리. 자 찍었어요. 어? 이승훈 씨네. 승훈 형이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확, 저기 확 들어오지? 딴 짓 생각하신 것 같아. 잠깐 핸드폰 본 것 같은데. 핸드폰 보다 이렇게 간 거예요. 아. 잠시 후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 안전거리 확보 안 했으면 저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전거리 확보 중이었어. 네, 안전거리 중이었어. 만약에 안전거리 확보 안 했으면은 앞에서 사고 날 때요. 그냥 가다가 이때! 핸드폰 보신 것 같아요. 그지? 어. 지만 제가 쿵 박았거든요. 아니, 왜냐면 저건 거의 딴짓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선생님, 네. 이게 불박 영상이니까 좀 멀어 보이잖아요. 실제로는 바로 앞이에요. 아~ 거의. 예. 오늘따라 되게 성실해 보이네요. 아, 그러시죠? 달라 보여요. 늘 그냥 프로그램 생각만 해요. 자, 이번엔 횡단보도는 누구를 위한 곳이죠? 보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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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횡단보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 신호. 그럼 횡단보도 아직 빨간불이죠? 횡단보도에 보행자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빨간불이 켜지고 보행자 신호 켜질 거예요. 횡단보도에. 자, 좌회전 신호 거의 끝나갑니다. 자, 이제 보행자 신호가 켜졌어요. 그랬더니 보행자 건너고. 왜 가? 어허. 어? 야. 같이 건넜는데? 아, 유턴 한다고요? 제가 사람이야? 와 진짜 사람인 줄. 우와 횡단보도 이렇게 건너갔잖아. 차가. 야 저 진짜 미쳤다 진짜. 너무 자연스럽게 가는데? 아니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아. 제가 사람이야? 와 진짜 사람인 줄. 우와. 내려서 차로 밀었으면 됐을 텐데. 이고 가든가. 저런 분은 저 딱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계속 몇 번을 해봤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예요. 진짜. 저거 신고해도 돼. 차가 작으니까 건너도 된다고 생각했나? 그렇지, 차가 작으니까. 야, 이건 너무했다. 지금 보신 게 몇 번째였죠? 몇 등이었죠? 2등입니다. 2위. 그럼 오늘의 1위는? 높이뛰기 예전에 해봤죠? 예, 네. 예. 요거 가드레일. 요거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넘을 것 같은데 제 써있네요. 생존 확률이 50대 50이라고 저기. 제 써있네요. 생존 확률이 50대 50이라고. 이래요. 그게 그거였어요? 50대 50. 대면뛰기를 합니다. 누가 할까요? 아 강아지? 강아지! 동물이.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설마 차가 안 하나요? 차가? 차가 저걸 넘을 수 있을까? 차가 저걸 어떻게 넘어? 그러게요. 안 되겠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네. 보겠습니다. 어떻게 저게 되지? 뭐야? 우와! 어떻게 저거? 우와! 뭐야? 우와! 차 맞네. 어떻게 저거? 어떡해요? 차가 밀었는데 날라갔다. 안에 계신 분 괜찮으신가? 이거 보시고서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워. 교차로잖아 또. 만약 저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네. 만약 저기에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죠, 그렇죠. 네. 만약 사람 걸어가고 있으면 완전히 날벼락이죠. 이 차 뭐 했을까요? 음주운전? 예, 그렇습니다. 아, 음주운전이야. 신호 위반까지. 신호 위반. 예. 술 먹고 과속에 또 속도 잡는 거야. 에이, 진짜. 음주운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끊이지 않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진짜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예.